애니몰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의 테드 이케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죠.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어항 컨셉별로 어떻게 했는지 좀 상세하게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리모델링 한 겸 DK가 좀 어항도 좀 소개해주고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이나 월 한 번씩 이렇게 어항들 근황들 소개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올 여름쯤 조금 더 크게 1층으로 해서 이전을 할 계획이 있어요. 예. 뭐 하시는 분들이냐? 국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장난으로 저희 본업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마냥 뭐 어항 갇혀놓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아니 네.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댓글도 남겨주셔서 뭐 직업이 유튜버입니다 했는데 장난이고요. 네. 아무튼 일단 네. 1층으로 옮기면 한 15평 정도 해서 네. 지금 여기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네. 그런 어항들을 대형 좀 대형 수조부터 해서. 네,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 아무튼 그 옮기게 되면 저희는 그 구독자 정모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네, 처음이죠. 네. 처음 정모 한번 하시죠. 이전하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명 오는 거 아니에요? 한 명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라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어항들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예. 네, 일단 저희 메인 어항입니다. 사실 메인 치고 좀 작아요. 1200에 450에 600 어항인데 남미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는 조금 작은 어항인데 메인 컨셉은 남미고요. 유목과 에키노드루스 아마존 네, 요 수초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느낌을 살렸고요. 어종은 게오파거스 레드헤드, 야생 몽코샤, 패시부스 한쌍, 그 다음에 단텀 알비노 단텀 엔젤, 그리고 뭐 코르 몇 종이 있고요. 여기 원래 야생 프레코들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 저희 집에 가 있습니다. 슈다칸티쿠스 4종이 저희 집으로 옮겨가 있고요. 그건 잠시 여기 띄워드릴게요. 뭐 이왕은 외부 여과기로 운영하고 조명은 캐시는데 딱히 외부 여과기 청소는 안 해주고 있어요. 한 6개월 지났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해주고 있고요. 프리필터만 끼시면 청소 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일단 모든 수조는 주 1회 환수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좀 더 자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요 문의 주신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잉어왕 없어졌나요? 했던 분이 계시는데 여기 바로 아래 있습니다. 아래 있고요. 석자였잖아요. 석자에서 최근에 넉자로 바꿨어요. 확실히 좀 넓어졌고 나머지들은 오란다 한 세 종 정도가 있습니다. 뭐 로지테일 오란다도 있고 단정인데 머리 빠진 이 오란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급 오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란다들이 있고 상면 여과기를 활용한 그런 수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면에 다 블랙 시트지를 발랐고요. 바닥에도 검은색 시트지를 발라서 고기 색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보셨던 부피 테라니움이고요. 처음에 살짝 좀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자라면 어떡하나 했는데 굉장히 지금 뭐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고 딱히 죽는 것도 없고요. 많이 자라고 있고 부피들도 자연 번식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새끼들 절대 꺼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공간이 많으니까 다양한 지금 새끼들이 커가고 첫 번째 배 새끼들은 벌써 암수 구분이 가는 네 이런 사이즈까지 됐고요. 네 이런 테라리움 운영을 하고 있고 사이즈는 두자 하이니까 60에 45 높이 60 네 60 45 60 이라고 하죠. 그 수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와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죠? 네. 네 플라워 수조예요. 오! 손 물리겠다. 네 얘가 지금 온 지가 한 5-6개월 됐고 네. 크기는 1.5배 정도 커졌고 혹도 많이 커졌어요. 굉장히 잘 지내는데 얘 근황도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 얘 아울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이 넘쳐요. 네, 아무튼 물결도 잘 있고요. 안에 사용한 유목은 장조림 유목입니다. 장조림 유목인데 이 유목은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게 블랙워터가 정말 진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와 이거는 어항용이 아닌가? 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일반 아까 저희 남미어항에 보셨던 저 유목에서 나온 블랙워터는 생물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장조림 유목에 나오는 초기에 나오는 블랙워터는 생물을 죽일 정도로 독해요. 냄새도 되게 역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조림 유목 얘기할 때는 1000% 환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 해주셔야 되네. 초기에
그런 유목입니다. 네. 네, 저희 토종어 수조고요. 요 앞에 저희 왕숙천이 있습니다. 왕숙천에서 잡아왔고, 떡낙줄갱이, 각시붕어, 물개, 모래무지, 돌마자, 이렇게 한 다섯 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최대한 그 왕숙천을 구현하려고 했고요. 안에 있는 모든 재료나 나무들, 유목들, 돌, 자갈들은 왕숙천에서 채집을 해왔고요. 수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숙천, 메이드 바이 왕숙천이라는 저희 수조고, 마찬가지로 수조 크기는 604560 두자 하이 수조고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캐실 조명을 활용을 했고요. 아,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그, 토종어 수조를 운영하실 때는 바닥 저서오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래무지나 이런 친구들은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바닥 모양 갖거나요. 제가 레이아웃 했던 걸. 그래서 그것도 뭐 자연스럽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레이아웃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바닥 저서오종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이 보셨죠? 저희 수초왕이고요. 453이 자반 수초왕이고, 603538 수초왕입니다. 네. 최근에 얘네들이 저희가 계속 보셨는데, 최근에 얘는 지금 완벽하게 부활을 마쳤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지 카보 하나로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진짜 수초왕이 안 되고 무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 이지 카보 쓰시면서 뭐 다양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때 말한 대로 뭐 액체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로 올게요. 되게 특이하죠? 잘 보이나요? 네. 네. 이 수조는 58 큐브예요. 50, 50, 높이 55인데, 백스크린은 백투더 네이처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조명은 우리가 보실래요? 네. 조명은 이케아 얀세 조명. 저희 그때 제보해 주신 분 영상에서 봤던 영상인데, 조명인데, 저렴하고 원하는 이런 느낌의 색깔을, 나름 캐시 같은 느낌도 좀 납니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바닥이 바닥재가 아니죠. 바닥이 뭘까요? 타일을 했었는데, 네. 왜 타일로 하셨었죠? 사실 외국 유튜버들 따라해 봤습니다. 외국에 용이나 가오리나 디컵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들이 타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욕실 타일이겠죠. 그래서 일단 무광 회색을 사용을 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처음 시도해본 거 치고. 그리고 생물한테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피해는 전혀 없고, 좀 약간 지금까지 약간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의 수조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안에 생물은 모토로 가오리 암컷 한 마리가 있고, 야생 해켈 디스커스 다섯 마리, 블루토카시 다섯 마리, 그 다음에 블랙 팬텀 테트라 뭐 이런 것들이 살고 있고요. 또 좋아하는 수조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같은 암이지만 컨셉을 다르게 구성을 했죠. 메인이랑 보시면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나실 겁니다. 네. 자, 두 수조가 남았어요. 구피천 채집 구피수조와 해수수조입니다. 해수원은 지금 딱 봐도 관리가 좀 안 되는 게 보이시죠? 한번 리모델링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라 이쪽 면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트지 검은색을 좀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가 쪽이라서 항상 이렇게 인기가 좀 많이 끼고 좀 어려움이 많고 시안호도 많이 오는데, 이 수조도 저희가 조만간 리모델링 해서 좀 할 거고요. 그래도 뭐 산호들 상태나 생물들 상태는 되게 좋아요. 네. 죽은 애들 없고요. 그리고 산호들도 많이 자랐고. 네. 몇 개월 동안 지금 죽은 친구도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마지막 구피천에서 잡아온 구피들의 근황은 여기 있습니다. 좀 많이 컸어요. 새끼들도. 그리고 암컷들, 큰 암컷들이나 이런 것들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져왔던 수초도 잘 있고,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 한번 리모델링 한번 쭉 돌아보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앞으로 계속 어항들의 근황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스튜디오 리모델링 현장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